플레이가 직접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어린 시절에 오락실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대쯤 오락실 기계를 갖다 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락실 기계가 그렇게 싼 물건도 아니고 막상 구할 수 있다고 해도 또 집에다가 마땅한 공간을 마련하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제품을 발견해서 오늘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이 제품은 타이니 아케이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아케이드 머신입니다. 볼까요? 굉장히 우연히 발견한 제품이에요. 이런 오락실 기계 같이 생긴 이런 물건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좀 재질이 그렇게 뭐 고급지거나 하진 않은데 보면은 굉장히 갖고 싶게 생긴 그런 제품입니다. 열쇠고리가 있거든요. 이거 차 키에다가 달아놓으면은 딱 들여다봤는데 세상에나 이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팩맨 게임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뒤 위에 이 불도 들어오고 이 마키 부분에 라이트도 들어오고 남코에서 정식 라이센스로 발매했던 아케이드 캐비넷의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한국에서 이런 형태의 아케이드 캐비넷을 볼 기회는 별로 없었죠. 너무 이뻐요. 옆에 그림도 이 약간 어설픈 그림 같은 거, 이게 원래 오리지널 팩맨 아케이드 캐비넷 그림이랑 똑같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 오리지널리티를 잘 살려서 만들어서 이걸 보는 순간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AA짜리 배터리가 3개 들어가고 뭐 안에 특별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켰을 때 이제 특별해지죠. 보십니까? 열쇠고리가 있는 것도 이쁘지만 열쇠고리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이게 처음에 나오는 이 스코어 그 타이틀 화면까지도 완전히 재현을 해놨어요. 플레이가 직접 됩니다, 여러분. 조작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그냥 좀 작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운드까지도 와 너무 완벽하게 이게 무슨 패미컴 버전 같은 그런 그 팩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기계 전용으로 따로 프로그래밍을 한 것 같아요. 약간 그 오리지널 팩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스피드가 조금 느려요. 이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좀 딸려서 그런지 좀 느립니다. 이게 화면으로 이 카메라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화면 굉장히 깔끔하고 글씨를 읽을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캐릭터 이름이 다 있거든요. 이 팩맨 게임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푸시 스타트 버튼 원 플레이어 온리 뭐 이 정도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스코어가 2310점으로 남거든요. 좀 단점이 있다면 볼까요? 사실 이런 게임은 뭐예요? 이런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이스코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이스코어가 남아야지 의미가 있는데 껐다 키면은 하이스코어 사라집니다. 전원을 끄는 순간 하이스코어가 사라진다는 거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소리도 빵빵하고 단점이 소리를 끄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너무 예뻐요. 그냥 장식으로 놔도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원래 게임을 충실하게 재현했다. 이 팩맨 게임의 본질적인 거는 하이스코어를 얼마나 높게 가져가느냐 그런 게 이 게임의 핵심인데 또 껐다 키면 하이스코어가 사라져버리니까 사실상 이걸 실제로 플레이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에요. 요 시리즈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갤러그도 있고 팩맨도 있고 보통 근데 이게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잘 만들었고 뭐 하나쯤 갖고 있는 거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이게 진짜로 뭐 2만원, 3만원씩 내가면서 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구해야 될 정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 오늘 한번 타이니 아케이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락실 기계, 아케이드 머신이 주는 설레임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